요 편육. 요게 마늘 편육이라고 했던 겁니다. 이 주유소래. 정육점에서. 근데 여기 보시면 윤기가 반짝반짝하니 좋죠. 요거를 새우젓을 살짝 찍어서 이렇게 새우젓 찍어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. 분명히 이름이 마늘 편육인데 회사 브랜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얘를 정육점에서 슬라이스를 해놓으신 걸 내가 사온 거예요. 그래서 이 껍데기를 내가 못 봤는데 마늘 맛은 하나도 안 납니다. 마늘 향은 하나도 안 나. 근데 다른 편육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고 요 껍데기 부분만 쫄깃쫄깃해요. 맛있네. 엄청 맛있어.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. 마늘은 셀프로 먹어. 마늘은 이렇게 생마늘 통으로 그냥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. 그치? 맛있네. 이게 냉장고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갖다가 먹는 겁니다. 뭐 데우는 것도 아니야. 편육 원래 데우면 맛없어. 차갑게 먹는 거라. 원래 차갑게 먹는 음식이니까. 그럼 왠지 전자레인지에 데울 거 데워야 될 것 같았어 나는. 편육 같은 몰라가지고. 애들은 데우면 이 콜라겐이 뭉친 거라 잘못하면 다 녹아내려.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. 그리고 밑반찬은 이 죽순이랑 약간 들깨가루랑 묻힌 나물. 그리고 요거는 고추잎을 약간 고추장? 약간 요렇게 묻힌 나물. 고추잎 나물. 그리고 요건 파김치예요. 근데 이 세 개가 다 장모님이 해주신 겁니다.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다 해주셨어. 그래서 고추잎 나물 이렇게. 이게 진짜 맛있어. 짜지도 않고 술안주로. 잠깐만, 얘는 비비고 육개장. 근데 거기다가 숙주, 집에 남아있던 거 숙주 추가했고, 지금 여기 파채. 파채를 이렇게 고깃집에 가니까 이것도 주시길래. 그렇게 많이 넘치겠는데? 아, 이렇게 좀 적셔 먹으면 됩니다. 뜨거울 때. 우후, 파 샤브샤브. 이렇게 해서 한번 싹 이렇게 밑에 깔아줘야 돼. 이걸 이렇게. 그럼 이제 얘가 숨이 죽으면서 파 맛이 나와. 약간 아삭해. 그렇지. 여기 들어있는 거 너무 푹 과졌어 파들이. 아, 여기도 엄청 대표가 들어있긴 해. 대파 보이는 거. 살짝 밑으로 여기. 엄청 근데 비비고 육개장이 또 실하네 이렇게. 얘 숙주는 제가 넣은 겁니다. 한번 먹어볼까? 그래도 잘 만들었지. 맛있어. 얘는 육개장 맛이 난다. 집에서 끓이는 거랑 그런 느낌이 나. 뭔가 팩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. 빨리 소주 까자. 처음처럼. 역시나 처음처럼이죠. 오, 오늘 과격한 소리 난다. 육개장. 육개장은 밥이랑 먹어야 맛있지. 술 한 잔을 먹어도 맛있어. 와. 확실히 파채가 듬뿍 들어가는 게 향도 좋고 맛도 좋아. 맛있어. 자, 먹어봐. 띵. 아, 파김치나 먹어봐야겠다. 편히. 양념이 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다.
생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. 나는 편집 같은 걸 근데 마트에서 살 생각만 했지 정육점 가서 살 생각을 안 했어. 왜 안 했나 싶어. 정육점 게 훨씬 맛있어 보여. 나도 몰랐어. 그 심지어 마트에서 먹고 싶었는데 안 팔아서 못 사본 적도 있었던 거 기억나? 돌아다니다가 못 샀지. 일부러 큰 마트만 가보고 편집 있는데만. 아니 육개장을 사놓고 먹어야지 하다가 안 먹은 거야. 맞아. 편입 진짜 부드럽네 이거. 뭐야 진짜. 지금까지 먹던 편입이랑 다르지? 미친 것 같아. 훨씬 부드러워. 그래서 무조건 썰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. 무조건. 내가 이걸 통 편육이었는데 이걸 내가 썰었잖아? 들쭉날쭉하고 손에 기름 난리도 아니고 확실히 어 기계로 썰겠지? 방금 거기 칼 엄청 잘 들잖아. 대빵 큰 칼 있잖아. 고기 써는 칼 잘 드는 거. 아 맛있다. 좋다 오늘 개꿀 조합이야. 맛있어. 맛있네. 26도 너무 사랑스러워. 안 어울리거든. 끝.